본인 상담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약간 짜증이 난다고 한다. 저요? 어, 본인 왜? 사주를 읽으니까, 본인 얼굴을 보니까. 엄마 기운 때문에 그러네. 엄마가 무슨 일이에요? 그냥 주부신데. 주부세요? 네.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본인이 엄마 기운, 엄마 기운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갑법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갑법은 그냥 말 그대로 이미테이션,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 엄마 기운, 그리고 갑법 기운, 무속 기운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들이 딱 상담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건강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6개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건강 관련된 부분으로 운기가 조금 꺾인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남자 자리, 그 남자친구 자리, 남자친구 자리, 그리고 자식 자리. 자식 자리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자리, 재물운, 명예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기운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 제가 볼 때 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업종을 바꾸거나 한번 이직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고 내년부터 내년에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공부를 하셔서 업종 자체를 바꾸거나 그렇게 한번 일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남자친구 자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좀 연애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만나는 사람들보다 내가 봤을 때는 딱 그렇게 좀 잘 맞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아예 없어요? 네. 나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본인이 지금 뭐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해야 되는 그런 직업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시는 게 순서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 해요? 아, 지금 그냥 사무직, 사무직?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업종을 바꿔야 된다고 나오네요. 어떤 걸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 근데 보통 그러지 않아? 본인 같은 경우는 흥미를 잘 못 느끼는 스타일 아니야? 맞아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했어. 이것도 그냥 그렇고 얘도 그냥 그래. 얘는 더 그냥 그래. 이건 조금 재밌대. 뭔가 하나 빵 터지는 건 없어. 맞아요. 사주 자체가 뭔가 이렇게 크게 흥미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재밌어 하는 일 말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있죠.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직 못 찾았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뭘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원래 본인 같은 경우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게 좀 잘 맞기는 해요. 이런 오피스직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피부샵 그런 뭐 관리사를 하신다던가, 우리가 뭐 몸을 움직이는 거면 그런 것도 있죠. 뭐 플라워리스트 자꾸 손 쓰고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사주팔자에는 잘 맞기는 하는데 본인이 손재주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리나 미용 쪽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직업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내년에는 분명히 한번 옮겨야 된다고 하시네요. 아직 5개월이란 시간 남았으니까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셨다가 이직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업종을 바꾸거나 요거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회사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한번 이직을 하긴 해야 돼. 왜냐면 내가 볼 땐 그래요. 본인 여기 회사 다니면 자꾸 구설이 나와. 안 좋은 얘기들, 뒷담화. 그런 게 나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회사에 오랫동안 있는 것보다는 한번 옮기셔야 될 걸로 보이긴 하네요. 근데 언니가 내가 봤을 땐 그렇다. 옮겨야 된다고 나는 얘기를 해주지만 본인은 그닥 옮길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긴 해. 아니요. 옮기고 싶어요? 네. 본인이 회사를 옮기려면 딱 하나 고쳐야 되는 게 있대요. 귀찮아하는 거.
약간 우리 귀차니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약간 게으른 거. 그런 거를 조금 뜯어 고쳐야 돼, 본인은. 그것만 뜯어 고치면 다른 거 일해도 큰 무리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직을 하는 건 괜찮은데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엄청 귀찮아할 거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다시 회사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셔. 근데 내가 벌써 안 맞거든. 자꾸 써야 돼. 몸 써야 돼요. 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나 아니면 몸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공부는 또 아니야, 내가 볼 땐. 안 할 것 같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보단 그냥 몸을 쓰자.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건강이, 체력이 조금 약하다는 거. 악바리 근성은 있어.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도 많고 좀 악바리처럼 좀 깡 있게 굴 때도 많지만 금방 지쳐. 약간 불나방 스타일이네. 한번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나방이 금방 죽어버리잖아. 불에 달려들면. 알죠? 네. 그냥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시네. 건강은 좀 챙기긴 해야 돼요. 이제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운동 안 해요? 네. 아예 안 해요? 네. 운동 해야 돼요. 특히 언니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볼 때는 체력이 조금 약한 걸로 보이거든요. 좀 비실비실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운동하면서 일단 체력 키우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는 걸로 순서를 정하면 될 것 같아. 살도 조금 쪄야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쪄요. 잘 안 찌죠? 네. 한 4-5kg 정도 쪄야지 본인 사주에도 잘 들어맞고 그 정도 찌면 본인이 더 기운나고 힘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너무 마른 것보다 약간 살집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안 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먹으면 바로 이렇게 나간다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위랑 장 있죠? 소화기계. 이쪽에 기운이 약해서 그렇대요. 근데 본인은 예민해서 그렇대요. 뭔가 생각하게 되면 이거를 가볍게 넘길 때도 물론 있긴 있지만 하나에 빠져버리면 계속 그냥 막 이렇게 들여다본대. 계속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위랑장을 안 좋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바로 나가. 이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안 찌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언니가 올해가 삼재기도 해요. 삼재는 이제 우리가 그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래서 삼재라고 하잖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삼재, 들삼재고 내년은 이제 머물러 있는 거고 내후년이 나가는 삼재거든요. 날삼재. 삼재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두 가지가 제일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남자 자리. 이게 삼재라고 해서 100% 재수 없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어느 부분이 안 좋을지 어떻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본인은 건강이랑 남자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뒤통수를 맞는다던가 상대방이 뭐 바람을 핀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또 폭력적인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렇게 운기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해서 뭐 결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아. 어떤 게 좀 제일 궁금해요? 저 사실 직장이었어요. 직장? 네. 직장은 내가 볼 땐 그래요. 업종을 옮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회사에서 한번 옮기는 게 좋다는 거지. 여기 회사가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회사 자리 자체가 안 좋은 걸로 보이진 않는데 이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본인하고 이 회사랑 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 대 사람끼리 궁합이 있는 것처럼 회사랑 사람들도 궁합이 있고 그리고 이 땅, 터랑 사람이랑도 궁합이 있고 다 그런 합이 있단 말이에요. 합이 들어야지 어쨌든 원활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회사랑은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린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데랑 이직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요. 가요? 나는 안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는 게 더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비슷한 직종이에요? 여기 회사랑 그쪽 회사랑? 살짝 다르다요. 근데 완전 다른 건 아닌 거죠? 네, 완전 다른 거는. 그러면 나는 거기 회사 가도 무리 없이 적응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땐 거기 회사도 본인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2, 3년. 본인이 3년 정도 지나면 여기도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둔다고 하셔. 그리고 본인은 몸을 써야 되는 사람이 맞고. 저는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음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네. 요리를 좀 죄송해요. 요리를 잘 못하나 봐. 네. 얼굴 빨개졌어. 그래서 요리는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고 네. 그나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용 쪽인데 피부 관리하는 거. 그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맞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쪽 일을 한다 치면 경락 이런 거 말고 그냥 얼굴 쪽 아니면은 그냥 뭐 요 정도까지 그냥 간단하게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막 몸을 막 경락을 해서 막 마사지를 하고 이러면 본인이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시네.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직업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은 이제 조금 씀씀이를 줄여야 될 것 같긴 해요. 돈이 잘 안 모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는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그 은행에 그냥 적금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잘 맞아 보여요. 돈이 확 이렇게 잘 안 모이는 걸로 보여. 근데 언제까지 적금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사주팔자, 본인 사주팔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주식투자 기운, 뭐 자본가 기운, 자산가 기운 이런 게 기운이 다 낮아요. 그래서 주식을 해도 물론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막 이렇게 높은 거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을 해서 왔다 갔다 마음 불안할 바에는 적금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딱 하나 잘 맞는 게 있대요. 부동산 투자. 땅 투자. 이거는 좀 잘 맞는다고 하시네. 그래서 만약 여건이 되고 나중에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쪽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도 잘 맞다고 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한다 그랬는데.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아니요. 공부. 근데 직군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것도 공부해야 되잖아. 직군이 잘 맞는 거랑 본인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아. 이게 책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두 장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세 장째 넘어가면 나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이렇게 막 세팅해야 될 것 같고 뭐 먹어야 될 것 같고 자야 될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 그래. 그런 기운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공부하면서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공인중개사 얘기가 자꾸 나오네? 한번 생각해보래. 쫄깃해요, 지금. 책은 펴볼까봐요. 펴보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큰맘 먹고 해야 돼, 본인은. 글씨가 안 들어오잖아. 학생들도 공부를 안 했구만.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양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제가 볼 때 본인 같은 경우는 대학원 이상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석사 이상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보다는 못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기반이 그 뿌리가 공부라고 하셔. 저희는 사람마다 다 뿌리가 있거든요. 돈이 뿌리인 사람이 있고 본인처럼 공부인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본인 같은 경우는 그게 공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본인 사주팔자를 잘 풀어먹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뒤집어졌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공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몸을 쓰면서 액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상황을 둘러봤을 때 여건이 되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나오네요, 저는. 언니는 공부해야 산다고 해. 공부를 해야 본인이 살아. 공부를 해야 남편도 잘 들어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거는 언니가 결정하면 된대. 언니가 딱 선택만 하면 된대. 몸을 쓸지 공부를 할지요? 근데 언니가 지금 나이가 솔직히 막 엄청 어리진 않잖아. 그래서 결정을 진짜 해야 될 때기는 때잖아. 내가 볼 때는 내년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중히 고민을 해봤다가 그냥 딱 아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나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 공부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냥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오피스 직보다는 이제 몸을 쓰는 쪽으로 가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건강만 생각하면 사실은 공부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다 스스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재밌어 할 것 같은 거 말고 어차피 재미 같은 경우는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재밌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하면 한두 달 뒤면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 말고 정말 잘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 정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잘할 것 같아? 내가 어떤 거를 하면 좀 재미있어 할 것 같아? 재미있어 할 것 같아 말고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못 들여다볼 때도 있을 거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 혼자 결정을 딱 하는 거 말고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시네.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부터 엄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엄마가 이제 조금 건강을 챙길 때가 됐다고 하시네. 같이 살아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네. 어머니 건강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 기운이 있고 본인한테 무속 기운이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진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면 엄마도 사주팔자 자체가 100% 일반인 사주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작 기운이 있는 분인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엄마가 지금은 어디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예전에 이런 데 가서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비셨다고 해요. 이게 뭐 엄마 이름을 올리고 빈 건지 아니면 본인의 사주팔자를 올리고 빈 건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근데 엄마가 가서 빈 거는 확실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본인 머리 위에 무속 기운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본인이 조금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이때부터 건강운 때가 이렇게 탁 꺾이는 걸로 보여. 그래서 물론 따로 살긴 하지만 들여다볼 수는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쓰라고 하시네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직장원 말고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직장이랑 건강이 제일 그거였어서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하니까 딱히 결혼도 모르겠고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35이니까 저는 37에서 38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것도 본인 사주팔자 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야. 한번 이혼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시면 최대한 늦게 하거나 아니면 일찍 하면 한번 쪼개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땐 남편이 바람피는 걸로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고 이거는 뭐 성인이니까 본인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약간 성욕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성욕이 없는 사람. 안 밝히는 사람. 왜요? 내가 볼 때 본인이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썩,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나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성욕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부딪힌대. 본인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 맨날 막 달려들고 그러면 본인 피곤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무던한 사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 관계 많이 안 해도 괜찮았어요. 죄송해요.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막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남자 말고 약간 무던한 남자를 만나라고 하시네요. 가끔은 스님 같은 사람. 전체적으로 다 그냥 무덤하네, 사람이. 저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확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그럴 수 있지를 진짜 많이 써요. 그쵸. 네. 근데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저런 사람인가 보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본인 원래 성향이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본인 원래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엄청 괴팍스러운 면도 많다고 해. 근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이러면서 누른 거라고 하시네요. 본인 원래 성격 장난 아니라고 해요. 한번 폭발하면 막 눈 뒤집어진다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이제 모르고 사는 것 같아. 너무 막해 누르다 보니까.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뭔가 큰 단점이 있다거나 성향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큰 단점이 있다거나 또 반대로 큰 장점이 있다 이런 걸로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무던하게 넘어가는 게 본인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뒷담화해도 그런가 보다. 그런 스타일이잖아. 이게 본인한테 약이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뭔가 일이 생겼어. 되게 심각한 거야.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이 됐다가 약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냥 이거 약간 그냥 넘어가는 거 있죠. 너무 그냥 넘어가. 본인 너무 그냥 넘어가면 자기 개발이 안 돼. 자기 개발이 안 돼. 공부를 할 때도 뭔가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네.
너무 무던해서 탈이라고 하시네. 요즘 이런 사람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무덤덤해서 탈이래 본인은. 약간 예민해질 필요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알쏭달쏭한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여신 언니 되게 알쏭달쏭한 사람이네. 그냥 그런가 보다. 혼자 뭔가 엄청 생각하면서. 혼자 뭔가 대가리 엄청 굴리는데 겉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오네요. 엄마 얘기 자꾸 나온다. 엄마 잘 챙겨주라고.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플 것 같아. 뭔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병원을 가야 된다고. 이게 내가 볼 땐 그래요. 엄마가 그 나이가 있잖아. 그죠? 엄마 몇 살이에요? 아, 몇 세세요? 엄마. 엄마가 연세가 64년생. 64년생? 네. 그러면은 59. 엄마 삼자라서 그렇구나. 첫 번째는 엄마가 삼자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업장 때문에. 업장은 업보. 엄마가 지은 죄. 이해했어요? 네. 우리가 사람이 고생만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지.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원래 이런 거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제작기를 가셨어야 되는 분인데 모르니까, 인간이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으로 전업주부로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평범하게 살면 요 자체가 이제 업으로 봐. 본인의 업장, 업보로 본다고. 그래서 엄마가 물론 지금 전업주부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요런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굴곡진 인생. 근데 이제 이게 엄마의 이 자체가 엄마한테 업으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나이 때 되면 요런 게 몸으로 많이 쳐요. 업장을 닦아야지 엄마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더 편하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아픈 거는 이 업장을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는 있겠지만 엄마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도 고치기 힘들 수도 있겠다고 하시네. 그러면 뭐지? 그게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꾸준히 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태로 쭉 가거나. 근데 이게 내가 볼 땐 그래. 막 엄청난 지병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진 않고 지병 아니고 그냥 막 여기저기 아픈 거 있잖아. 관절염, 근육통, 뭐 디스크처럼 허리 아프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걸로 나는 보이긴 하거든요. 지병은 아니라고 하셔. 근데 고질적인 그런 통증들 그런 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가 괜히 예전보다 더 막 이런데 막 아프다고 하거나 막 어깨 아프고 목 아프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체력이 훅 떨어진다고 해.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건강이 딱 100% 기운이 차있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더 떨어져요,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돼. 운동 좀 하셔서 체력 좀 올려놓으세요. 밥 챙겨 먹고.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혜민이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술, 담배 하면 안 되고.